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펜즈토이즈 FT19, 펜즈토이즈 2017 아파치라는 제품입니다. 이 아파치라는 제품은 지원 애니메이션 작 중에서 오토봇 스프링어라는 캐릭터를 제품으로 내준 겁니다. 일단 펜즈토이즈 제품들이 한번 구매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구하기 힘들듯이 이 제품은 펜즈토이즈 2017, 그러니까 좀 연식이 된 친구예요. 그래서 구하기가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또운 좋게 중고 매물로 나온 게 있어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체인저, 이렇게 장갑차 모드, 탱크 모드 같은 거랑 이렇게 헬기로 변신하는 캐릭터인데, 보통 작중에서는 거의 헬기로만 변신을 해서 날라댕겨요. 그리고 작중에서 나온 RC라는 캐릭터의 남자친구로도 알려져 있는 스프링어라는 제품입니다. 일단 앞에는 이렇게 트리플 체인저 연상시키는 그림 잘 들어가 있고요. 뭐 옆에도 이렇게 헬기 모드,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캐릭터 검두 자루, 총한 자루, 그리고 장갑차 모드, 이렇게 검을 들고 있네요. 그리고 헬기 모드 검 내려 찍고 있고, 펜즈토이즈 2017 웨이브.com 뭐 15살 이상이 가지고 놀라고 적혀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리고 옆에는 장갑차 모드.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언박싱은 생략하고 바로 제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박스에서 제품 꺼내주시면 펜즈토이즈 FT19번 스프링어 아파치 제품이 나옵니다. 일단 작중에서도 뭐 멋있긴 했지만 일단 제품화가 되면서 되게 잘생겨졌어요. 이 오토봇 마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주인분께서 붙여주신 거고, 솔직히 작중에서보다 이 어깨 부품 쪽이 조금 커져 보이기는 하는데요. 일단 얼굴도 되게 젊게 잘생기게 나왔고요. 오히려 이 커진 부품 때문에 조금 더 어깨가 쩍 벌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비율 자체는 작중에서보다 조금 더 듬직하고 묵직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머리 꼭대기부터 지금 살짝 벌린 다리까지 약 24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에는 한 700g 정도 나가고, 거의 한 1kg 가까이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펜즈토이즈 제품들이 진짜 뭐 RC 이런 조그만 제품들 빼고는 다 묵직해요. 근데 뭐 펜즈토이즈 로드킹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0g, 1kg 가까이 되고요. 일단 이 묵직하고 되게 복잡한 변형 설계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멋있는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은색으로 된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도색도 어디 튄곳 없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이게 나중에 헬기의 프로펠러 그런 기믹을 가지고 있는 검입니다. 근데 이 조인트가 뭐 많이 썩 단단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녹색으로 된 헬리콥터 날개가 되는 그런 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총 하나 들어가 있는데 총이 진짜 많이 심심해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기믹도 가지고 있어서 뭐 장갑차나 헬기 모드일 때뭐 남는 부분 없이 다 모든 무기가 수납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검은 두 자루이기 때문에 그중에 한 자루만 채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중고 제품이라서 그런지 살짝 이 발목 부분이 아쉬워요. 발목의 고정력이 조금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펜즈토이즈 제품들이 이렇게 헐거워질 수 있는 부분들 보통 나사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또 조일 수 있게,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사로 조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일단은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 진짜 멋있게 잘생기게 나왔어요. 이 오토봇 마크는 원래 있는 건 아니고 따로 구매하셔서 이렇게 부착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얼굴 진짜 잘생기게 나왔고 여분의 마스크는 아쉽게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깨 뽕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팔뚝에 도색도 정말 잘 들어가 있고, 여기 배 쪽에 클리어 파츠 잘 들어가 있고요. 손가락도 뭐잘 들어가 있네요. 근데 안쪽으로 보시면 좀 나사구멍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 변형, 갈라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뒤쪽에 등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존재하지는 않고요. 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그런 부품 정도. 그리고 이렇게 뒤에 날개 하나 튀어나와 있는 살짝 어중간한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고 제품이다 보니까 살짝 도색 까짐도 존재를 하고요. 펜즈토이즈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QC 스티커를 붙일 정도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는 편이라서 뭐 도색 까짐이나 어디 뭐 불량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펜즈토이즈를 구매한 지 별로 안 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얼굴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뒤로는 요 정도 살짝 꺾이고 앞으로도 살짝 꺾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는 라쳇이 없고요. 이렇게 위로 올리는 그런 기믹에만 라쳇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라쳇이 나중에 변형할 때 살짝 씹히는 구조예요. 제가 변신을 잘 못 시켜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여기 위에까지 올릴 일은 거의 없어요. 아예 완전히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기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긴 한데 조금 씹히는 구조인 것도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이용하셔서 앞쪽으로 좀 빼주실 수 있고요. 아예 뒤쪽으로도 이렇게 변형 기믹 때문에 존재하는 그런 관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360도 돌려주실 수 있는데 라쳇은 아닌데 조금 뻑뻑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팔꿈치에서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고 여기 팔꿈치 요 정도 접히고요. 더는 안 접히네요. 많이는 안 접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 뭐 펜즈토이즈 제품들, RC 이런 조그만 제품들 빼고는 다 가지고 있는 전지가동손 존재를 합니다. 이 전지가동손이 나중에 조금 낙지가 오면 조금 불편한데 그래도 평상시에 가지고 놀 때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포징이 가능한 그런 구조예요. 이렇게 한번 접히고 이렇게 두 번 접히고 여기도 각각 개별이 다 가능합니다. 요 정도로 이렇게 다 접을 수 있고요. 엄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안쪽으로 그리고 위로 그리고 여기서 한번 딱 펼 수 있는 그런 구조 가지고 있는데 엄지손가락에 살짝 낙지끼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먹을 자연스럽게 쥘 수 있는 그런 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품 안 걸리게 조심해 주시고 360도 돌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허리에 라쳇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살짝 돌리더라도 고정이 잘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품 걸리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이렇게 쭉 뻗어주실 수 있고 여기 앞에 부품 빼주시면 앞쪽으로 라쳇 아주 고정성 좋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여기 부품 걸리는 것 때문에 안 되고요. 많이는 안 돌아가요, 뒤로는. 그리고 여기 고관절 있는 쪽에서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중관절로 되어 있는데 이 위쪽에 있는 관절 움직이는 게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빡빡하기 때문에 이 정도 접히고요. 일단 가동성은 많이 확보가 된 제품인 것 같습니다. 많이 뻑뻑해요, 저기가.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뒤로 요 정도, 앞쪽으로도 요 정도, 그리고 변형 때문에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 발바닥 가지고 있고요. 여기가 조금 많이 스무스해서 자립이 조금 힘드네요. 처음에는 이 정도는 아니겠죠. 제가 새 제품은 아니라서.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신 기믹으로 하지 않으시고 요렇게 조인트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 안쪽에 보시면은 조인트 구멍 똑같은 모양으로 있어요. 이 나사 조심해 주시고 이렇게 껴주시고 지어주시면은 이제 총을 딱 고정 잘 되게 지어주실 수 있고요. 이거 방향을 잘 맞춰서 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총 지어주실 수 있고 칼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조인트가 존재를 하고요. 꼭 손에다가 안 지어주시려면 여기 옆에 있는 큰 조인트 여기 이용해서 허리 옆에 여기 조인트 구멍에 이렇게 끼워주신 상태로 진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쌍검을 착용하실 거 아니니까 따로 보관을 해주시고 이 상태로 다 모든 변형이 가능하게끔 설계를 해줬어요. 그래서 남는 루즈 없이 괜찮게 변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임 3.0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범블비 2.0 버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펜즈토이즈 RC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이 둘의 크기가 저는 진짜 지금 너무 좋아요. 좀 듬직해 보이는 남자랑 조금 왜소하고 마른 여자, 뭐 마른 여자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렇게 둘이 진열했을 때의 그 이런 시너지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펜즈토이즈 FT19 아파치 스프링어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 변신 같은 경우에는 펜즈토이즈 제품들의 설명서가 되게 자세하게 실제 제품으로 사진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서만 보시고도 변신은 하실 수 있는데 항상 조금씩 빼먹는 부분들이 있어요. 난해한 부분을 항상 빼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주의하시면서 그냥 참고만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품 여기 총 다 분리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녹색 프로펠러 녹색 칼을 부품으로 쓸 거고요. 손 제일 처음에 이렇게 살짝 주먹 쥐어 주시는 자세로 요런 상태로 해 주신 다음에 여기 옆에 부품 열어 주시고 반대쪽에도 부품 이렇게 열어 주시고 이렇게 눕혀서 안쪽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닫아 주시고 그래서 옆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살짝 주먹 쥔 손가락 해 주시고 벌려 주시고 돌려 주시고 안쪽으로 이렇게 쭉 걸리는 부분 조심해 주시고 넣어 주시고 닫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 상태로 이 어깨 부품 이렇게 조인트 맞게끔 닫아주시고 안쪽에 있는 힌지 이용하셔서 이렇게 안쪽으로 꾹 넣어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넣어서 안쪽으로 딱 밀착되게끔 이렇게 해주신 상태로 여기 해서 슬라이드 이렇게 닫아주시고 반대쪽도 슬라이드 이렇게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신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에도 있었지만 장갑차 다음에 헬리콥터 이런 모드로 가기 때문에 장갑차 모드는 이 조그만 노란색이 앞쪽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 여기 부품 열어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열어주시고 안쪽에 있는 이 슬라이드 기믹 이용하셔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살짝 밀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한 바퀴 돌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 바퀴가 앞쪽으로 오게끔 해서 나중에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주실 건데 일단은 변형 때문에 잠깐 냅둬주시고 그리고 여기 조인트 껴져 있어요. 가슴 부품 조인트 이렇게 톡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관절 설명드릴 때 그 부품인데 여기 톱니바퀴 쪽 옆에 요 슬라이드 가슴 부품을 앞쪽으로 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쪽으로 살짝 방향 보시고 이렇게 뚝 빼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앞쪽으로 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앞부품 이렇게 해주시고 안쪽으로 돌려서 조인트 큰 거 하나 나오게끔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위로 올려주시면서 여기 부품 이렇게 열어주시고 얼굴이 안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신 상태로 여기 옆구리 이 부품을 살짝 힌지 이용해서 옆으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슴 있는 쪽 부품을 아래로 내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내려주실 거고 가운데로도 모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로도 톡 하고 모일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 살짝 벌어진 부품에 스프링어의 머리 위에 있는 이 부품이 들어갈 수 있게끔만 이렇게 모아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너무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따가 변신할 때 불편해지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옆으로 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허리 부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양쪽에 그 가슴 부품을 고정했던 이 조인트 이 부분이 여기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올려주실 수 있고요. 밑으로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꾹 딱 하고 밀어주시면 딱 여기 고정되게끔 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로 해주신 다음에 여기 옆에 있던 그 옆구리 부품 조인트 맞게 뚝 껴주시고요. 여기도 딱 껴주시고 이제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다시 닫아주시고요. 이렇게 꾹 고정해서 닫아주시고 여기 밑쪽으로 내려주시고 이 조인트 큰 게 여기 이 군형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면서 여기 아까 전에 슬라이드로 뺐던 가슴 부품을 다시 이렇게 밀어주면서 방향을 맞춰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 지금 라쳇이 살짝 씹혀요. 만약에 이 방법이 아닌 것 같으면은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다른 리뷰 영상이나 이런 걸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씩 방향 맞게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살살살 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딱 그래서 라쳇 조금 씹히는 거 감소해 주시고 이렇게 안쪽으로 조인트 맞게 딸칵 하고 껴주신 다음에 이 팔에 달려있던 이 부품 옆으로 빼주시고 여기 조인트 구멍에 맞게 딱 여기도 딱 이렇게 껴주셔서 여기 아까 전 제가 변신할 때 계속 빼놨던 부분 슬라이드해서 안쪽으로 밀어줍니다. 양쪽 다 이러면 앞부분은 거의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등 부품 이렇게 살짝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부품도 이렇게 딱 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딱 이렇게 이중인지 조심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펴주신 다음에 살짝 대기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이 날개가 여기랑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날개 먼저 뒤로 이렇게 날개 뒤로 제껴 주셨으면 여기를 기준으로 딱 분리를 시키시면 돼요. 살짝 그리고 노란색 여기 고정되어 있는 거 살짝 딱 떼주시면 이렇게 다리가 덜렁덜렁 거립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바퀴 달려있는 부분 여기 접합선 기준으로 먼저 분리를 해주시고요. 여기 뒤에 노란색 부품 껴있는 거 살짝 빼주시고 이 상태로 변신을 시켜주시면 돼요. 다리가 달랑거리게 한 상태로 뒤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조인트가 껴져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여기도 지금 조인트가 껴져 있고 이 조인트 살짝 빼시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껴져 있던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지실 거고
여기를 살짝 올려서 여기 위에 있는 조인트 구멍에 맞게끔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대각선이었던 그 부품 쪽은 일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안쪽에 있는 슬라이드를 이용하셔서 좀 전에 껴져 있던 첫 번째 조인트 구멍이 아닌 두 번째 조인트 구멍까지 쓱 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다리 부품 쪽에 달려 있는 조인트까지 보시고 딱 조인트 껴줄 수 있게 해주시면 요런 모양이 나오실 거예요. 이 상태로 진행을 하실 거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조인트 껴져 있어요. 이 조인트 딱 빼주시고 이쪽에 있는 튀어나와 있는 요 조인트가 여기 안쪽에 있는 구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빼셨던 힌지 요 두꺼운 네모 부분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이 조인트 구멍 딱 맞을 수 있게끔 딱 이런 모양이 되게끔 나오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란색 달려있는 부품은 이렇게 잘 안착을 시켜주시고 여기 조인트랑 다시 맞게끔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뒤에 잘 덮을 수 있게끔 잘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방향 맞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쪽에 조인트 있는 거 이렇게 딱 빼주시고 일직선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조인트 부품 바깥쪽으로 빼주셔서 이 위쪽에 있는 이 조인트에 맞게끔 올려주신 상태로 여기 일직선 만들어 주시고 처음에 껴져 있던 첫 번째 조인트 구멍이 아닌 두 번째 조인트 구멍까지 슬라이드 쭉 해주셔서 이렇게 딱 맞게 고정을 시켜 주신 다음에 이 안쪽에 보시면은 요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이렇게 살짝 빼주시고요. 이쪽 네모난 부분이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여기 튀어나온 부분 이 안쪽에 구멍 들어갈 수 있게 방향 맞춰서 넣어주신 상태로 여기 옆에 조인트 맞는 구멍이 있어요. 거기로 발을 고정을 시켜줍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조인트 맞게 고정을 시켜주신 다음에 이 노란색 달린 부품은 이런 식으로 안착시켜 주시고 이 날개로 다시 고정 이렇게 딱 시켜 주시고 발바닥 같은 경우에도 돌려서 안착시켜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합치실 거예요. 이렇게 합치실 때 이 노란색 부품 안쪽으로 최대한 내려 주신 상태로 동봉되어 있던 총 이렇게 기믹 이용해서 내려 주시고 이 부분 조인트 구멍에 맞게끔 보시면서 합체를 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기 조인트 가운데 있는 것들 다 방향 보시면서 먼저 한쪽에 껴주시고 나머지 조인트들을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딱 고정되게 잘 껴주신 상태로 다시 이렇게 올리시면서 여기 다리 뒤에 있는 조인트 구멍에 여기 안쪽에 있는 요 조인트 이 구멍에 맞게끔 해주실 건데 이렇게 딱 해주시고 뒤로 살짝 잡아 당기시면서 내려주시면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조인트 구멍 보시면서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방향 맞게 딱 여기가 가운데로 딱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조인트 구멍 그리고 여기 옆에 딱 내려주시고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바퀴 잡아 당기시면 돼요. 딸깍 소리 날 때까지. 처음에는 많이 빡빡하기 때문에 손가락 조금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구멍에 여기 아까 전에 허리춤에 찼던 그 조인트 이용하셔서 딱 껴주시면 칼까지 수납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은 펜즈토이즈 스프링어 제품의 이 장갑차 모드, 탱크 모드, 아무튼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멋있어요. 멋있는데 작중이랑은 조금 달라요. 더 날렵하고 길어진 듯한 느낌이 조금 들고요. 일단 여기 이 상태로 이 콕핏 운전석 이렇게 열리는 기믹이 있고요. 다시 닫아 주실 수 있고 바퀴가 네 군데 다 달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칼을 착용하시고도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되게 수납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어디 하나 뒤틀리는 것도 없고 뭐 어디 하나 뭐 고정이 안 되는 부분도 없어가지고 되게 짱짱하게 고정이 된 상태로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여기 가운데 부분들이 다 조인트가 결합될 때 이 날개를 옆으로 살짝 대각선 펴주시면 되고요.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기믹 때문에 이렇게 살짝 각도 조절이 가능한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다리 부품이 따로 뭐 고정이 확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날개로 고정을 확실히 해주시거나 그냥 조금 더 멋있게 이렇게 살짝 펴주시거나 비클 모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뒤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다 잘 막아지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뒷부분은 조금 나 로봇이었다라는 게 티는 나기는 나요. 이렇게 배면 부위도 되게 깔끔하게 수납이 되어 있고요. 이런 다리 부분만 빼면 진짜 이 부분은 변형이 되게 신박했어요. 어떻게 설계를 이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설계도 잘해준 것 같고요. 일단 색감이 너무 이쁘고 이래서
그리고 이렇게 비클 모드였을 때 여기 노란색 끝부분부터 여기 뒷부분까지는 약 26c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헬리콥터 모드로 바로 변신을 시키실 건데 여기 안쪽에 있는 칼 먼저 딱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날개로 다시 부품 살짝 고정시켜 주시고요. 안 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리를 분리하실 건데 그 전에 여기 조인트 껴져 있는 것 때문에 파손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먼저 이렇게 살짝 빼서 위로 살짝 올려 주실게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딱 빼서 뭐 총도 조심해 주시고 이 상태로 여기 팔 먼저 진행을 하실 거예요. 차량이었을 때는 이 노란색 조그만 부분이 앞부분으로 갔는데 이제 헬리콥터 때는 요 부분이 이제 앞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태로 여기 부품 옆에 열어 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열어 주시고 여기 조인트 빼 주시고요. 다시 접어 주실게요.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한 바퀴 이제 돌리실 건데 이렇게 돌린 상태로 여기 슬라이드 이용해서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앞부분으로 돌려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살짝 벌리면서 이런 걸리는 부분 조심해 주시고 이렇게 슬라이드 이용해서 다시 이렇게 빼신 상태로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이렇게 부품 다시 닫아주시고요. 이렇게 닫아주신 상태로 이 등 부품은 잠깐 가만히 냅둬 주시고 이제 다리 부품 다시 날개 이렇게 펴서 부품 덜렁거릴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 여기 옆에 다리랑 이 날개 부품 있는 쪽이랑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이렇게 떼서 다시 덜렁거릴 수 있게끔 요 조인트가 껴져 있는 거예요. 해주신 다음에 여기 다시 원상복귀 시키실 겁니다. 여기 옆에 조인트 빼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다시 부품 딱 빼주시고 아까 로봇 모드였을 때처럼 이런 식으로 다시 갖고 와서 딱 껴주실 거예요. 그리고 슬라이드 이용해서 최대한 길게 쭉 해서 뒤에 꼬리 날개 쪽이 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옆에 있는 부품 조인트 살짝 빼주시고 여기 부품도 다시 딱 빼주신 상태로 다시 원상복귀 내려서 껴주시고 그리고 슬라이드 이용해서 뒤로 끝까지 이 부품은 앞쪽으로 빼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리를 이제 결합하기 전에 여기 허벅지 있는 쪽 부분에서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안쪽으로 모아주실 수 있거든요. 이 모아주기 전에 먼저 이 부품을 돌리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부품을 돌려주시고요. 여기도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하시면은 막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라쳇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허벅지 최대한 이렇게 안쪽으로 슬라이드 이용해서 모아주신 상태로 여기 가운데 부품들 다 맞게끔 껴주시면 돼요. 딱 껴주시고 여기 뒤에 꼬리날개 쪽도 조인트 맞게끔 다 보시고 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딱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모아서 합쳐 주실 거고요. 이 상태로 이제 다리를 다시 바깥쪽으로 돌려 주실 거예요. 이렇게 발코락도 이런 식으로 다시 돌려 주시고 이 부품 여기 힌지 이용해서 이 노란색 달려 있는 부품 옆으로 이렇게 다 빼 주실 거고요. 여기 가운데서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분할 시키신 상태로 발바닥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접어 주실게요.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 발바닥에 달려있는 조인트가 여기 이제 양쪽으로 껴져야 됩니다. 설명서에서는 여기 부품 어차피 끼실 건데 여기부터 끼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끼면은 죽어도 이 발바닥에 안 들어가서 저는 그냥 이 발바닥 먼저 끼신 상태로 진행할 겁니다. 일단 발바닥 먼저 쭉 펴주신 상태로 여기 조인트 맞게 딱 껴주시고요. 여기도 쭉 펴신 상태로 조인트 맞게 이렇게 딸칵 껴주실 거고요. 요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상태로 하셨으면 여기 힌지 일단 이렇게 쭉 펴주신 상태로 옆에도 동일하게 회색 부품까지 쭉 펴주신 상태에서 그냥 그 조인트 부분만 살짝 안으로 넣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 정리 잘 해주신 다음에 팔 쪽에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 조인트 구멍이랑 이 조인트 있어요. 이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껴주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조인트 끼기 전에 이 팔 벌려져 있는 상태로 이 뒤에 부품 이렇게 쭉 이 등 뒤에 있는 부품 뒤로 밀어서 여기 조인트 맞게끔 다시 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딱
그리고 여기 부품, 여기 조인트에 이 팔에 달려있는 부품 조인트가 맞게끔 해주신 상태로 여기 팔 슬라이드 안쪽으로 쭉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슬라이드 해주시면서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구멍 맞게끔 방향 보시고 여기 이렇게 딸칵, 뭐 딱히 확 고정이 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아 여기에 고정이 되는구나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손으로 잡으셔서 고정시켜 주신 다음에 이 조인트 구멍 맞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힌지가 내려올 수 있게끔 해주셔야 나중에 뭐 벌려지는 부분이 없어요. 여기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되셔야 이게 나중에 막 이거의 힘에 못 이겨 막 움직이고 이런 상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부품 있는 쪽 이렇게 조인트 딱 껴주시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딱 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신 상태로 여기 노란색 부품 이렇게 돌리고 밑으로 내려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돌리고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위에 이제 프로펠러를 달 거예요. 프로펠러 달기 전에 여기 무기 먼저 앞에 여기 조인트 맞게끔 살짝 딱 껴줍니다. 이 상태로 이 검 여기 조인트 가운데 있는 거 살짝 빼시고 되게 잘 빠져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벌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요 공간 조인트도 있어요. 홈파인 곳 잘 보시면서 꾹 이렇게 뚝 껴주시고 여기 뒷날개 이렇게 펼쳐서 여기 조인트 맞게끔 딱 껴주시고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조인트 맞게 딱.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품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가운데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까지 뭐 벌어진 부분 다 단차 정리 잘 해주시고 정리해 주시면은 펜지토이즈 FT19 스프링어 제품의 헬리콥터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이 바퀴는 뭐 다시 넣어 주셔도 되고 이 상태로 그냥 해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딱히 이 무기가 달려 있으면은 어차피 똑바로 서 있진 못하기 때문에 뭐 상관 없으실 거고 무기는 뭐 탈부착이 가능하고 이 헬기 날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엄청 부드럽게 돌아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구조고요. 이렇게 배면 부위 싹 잘 정리되어 있고요. 오히려 헬기 상태로 보면은 진짜 이게 로봇이었나 싶을 정도로 설계는 잘해준 것 같습니다. 디자인 조형도 잘 뽑아줬고요. 일단 이게 트리플 체인지라고 소개드린 것처럼 정말 잘 뽑아준 것 같아요. 일단 무게감, 뭐 설계, 그리고 뭐 도색 미스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요. 일단 이렇게 부품들을 막 장착하고 변형시키실 때 뭐 여기 부러질 것 같은데 여기 위험한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합금 처리되어 있고 되게 튼튼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위험은 그렇게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물론 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진짜 헬기 멋있게 잘 나왔어요. 이 무기를 장착했을 때 똑바로 서 있을 수 없는 것만 빼면은 이 상태로 진열해두고 싶을 정도로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지원 스타일의 디자인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세요. 그래도 뭐 이거는 뭐 개인 취향 차이니까. 그리고 이 상태로도 당연히 여기 운전석 열리는 기믹이 있고요. 뭘 두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윗부분도 되게 멋있게 잘 나왔고요. 여기 뒤에 이 부분도 이렇게 살짝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뭐 따로 뭐 움직이는 기믹은 없는데 손가락으로 돌리면 돌아가요. 일단 펜즈토이즈 제품 제가 입문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진짜 만족하는 제품들만 나오는 것 같고요. 뭐 이 다음에 리뷰를 해드릴 RC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일단 이 스프링어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온 것 같고 제가 그 전에 주문했던 것들 다 만족감이 높았어요. 그래서 펜즈토이즈는 아무래도 진짜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닌가, 라이센스만 없지 그래도 설계 자체는 진짜 마스터피스급으로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펜즈토이즈 FT19 아파치 작중에서는 스프링어라는 캐릭터의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